오늘 간만에 좀 무게 좀 칠라 그랬는데 벤치에 깔렸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안 되네. 120에서 이 세 개째에서 바로 깔려 버리네. 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분께서 도와주셨는데, 아, 그 앞에 어떤 여자분께서 보고 계셨는데 진짜 개쪽팔리네요. 아, 하루 중에 고탄수화물을 넣어줘야 되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 바로 운동 후입니다. 이제 운동하면서 소진된 글리코겐과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주고 탄수화물을 넣어줘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단백질 동화 작용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피자를 먹겠다. 고로 나는 피자를 먹겠다. 이 말이죠. 고탄수화물. 오케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끝나고 한번 클린 벌크업 해보겠다고 이렇게 오트밀도 사다 놓고 몇 킬로씩. 아, 오트밀 안 먹은 지도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비주얼은 일단 합격. 상관없고. 핫소스를 4개나 줬네? 화끈하구만. 뭐야. 꿀. 아, 꿀. 토마토 소스. 비주얼은 합격이요. 보자. 오. 핫소스. 야씨.
Thank you.